갓 오브 로드킬. 2019년 5월 20일 트레버 핸더슨의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도로 위에 서 있는 의문의 괴생명체가 보였습니다. 트레버는 이 생명체를 갓 오브 로드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킬이란 도로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차량에 치여 죽게 되는 교통사고를 뜻하는데 주로 동물이 치였을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주변의 숲이 우거진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숲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차에 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부딪히자마자 일어나 도망가기도 하는데 결국엔 상처가 심해져 며칠 내에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 사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량들에게 계속 밟히면서 사체는 점점 더 심하게 훼손된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로드킬로 죽게 된 동물들의 원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안내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의 외모는 5m의 거대한 크기에 살점이 없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하고 있으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때 두 팔을 이용해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머리 부분은 뾰족한 부리가 달린 기다란 형태이며 여러 개의 눈이 머리 전체에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외모를 통해 갓 오브 로드킬 역시 차에 치여 죽게 된 동물이었으며 자신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물들을 지키는 신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세상의 모든 길을 감시할 수 있는데 로드킬이 발생하면 사고 지점에 나타나 죽은 동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복수한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동물을 치고도 도로 위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인간들에게만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동물을 차로 쳤을 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갓 오브 로드킬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야? 피낭남. 피낭남은 태국 귀신 중 하나로 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기도 합니다. 피낭남의 피는 태국어로 귀신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의 이름에 벽수기, 구묘기, 팔척기 등 귀자가 끝에 붙는다면 태국 귀신의 이름에는 피암, 피팝, 피타이홍 등 귀신을 뜻하는 피자를 앞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럼 파피의 피도 그런 건가? 그건 아니지. 파피 들어가. 피낭남에서 낭남은 태국의 전통춤인 람을 추는 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피낭남은 태국 전통춤을 추는 여자 귀신이란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소름 끼칠 것 같기는 합니다. 태국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네. 허니제이 짱. 태국 전통춤인 람은 사람들에게 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며 많은 여성들은 낭남이라는 직업을 갖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태국에서는 낭남이 되기 위해서 아주 힘든 과정을 견뎌야만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는 안 됐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더욱 금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몰래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들켰을 땐 그대로 잡혀가 불에 태워버리는 아주 끔찍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해. 사랑이 무슨 죄라고. 원래 사랑은 아픈 거야. 엄마 사랑해서 아빠도 많이 아프겠네. 아니 완전 건강한데.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 속에 던져져 죽게 된 여자의 억울한 원한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피낭남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낭남은 람을 출 때 입는 전통 의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한적한 거리나 어두운 방에 주로 나타나며 매우 기괴한 동작의 춤을 아주 천천히 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낭남이 등장할 때에는 어디선가 태국 전통 음악이 천천히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피낭남은 천천히 춤만 계속 출 뿐 사람들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춤만 추지? 댄스 배틀 하자는 건가? 댄스 배틀은 역시 피넛이지. 피넛짱! 피낭남의 기괴한 춤을 한번 보게 된 사람은 피낭남의 춤을 계속 넋놓고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피낭남의 춤을 지켜본 모든 사람에겐 아주 큰 불행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큰 병이 생겨 죽게 되는 저주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태국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 피낭남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낭남이 춤을 시작하기 전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얼른 도망쳐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피낭남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태국에 가게 되신다면 항상 주위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피낭남이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태국도 못 가. 그러니까! 미스터 백, 늦은 밤 어두운 지하실은 어디선가 비닐봉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2020년 12월 12일 트레버 앤더슨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이미지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림 속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검은색 비닐로 온몸이 감싸져 있는 의문의 존재가 보였습니다. 트레버는 이 존재를 미스터 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날 트레버는 미스터 백과 관련된 또 다른 이미지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림에서는 미스터 백 안에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 어린아이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스터 백의 피부가 반짝거린다는 것과 키가 굉장히 큰 것 또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자신보다 4배 정도 크게 미스터 백을 그렸다는 점을 통해 미스터 백이 5세 아이 평균 키 1m의 4배인 3m 이상 되는 거대한 키를 가졌다는 점을 추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트레버가 추가로 미스터 백의 사진들을 공개하며 미스터 백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트레버는 미스터 백은 지하실이나 다락방 또는 부엌에 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공개하며 미스터 백이 적어도 1993년 이전부터 존재해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터 백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미스터 백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은 그 아이를 검은색 비닐로 꽁꽁 싸매놓는 장난을 쳤고 어두운 지하실에 아이만 혼자 놔둔 채 모두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비닐 속에서 나와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한 분노심과 복수심은 아이를 미스터 백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나 비닐 속으로 끌고 가 가둬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스터 백의 몸집이 점점 커지는 이유 역시 비닐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미스터 백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가상의 존재일 뿐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미스터 백처럼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들은 언젠가는 모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